안녕하세요. 방구석 이세계 덕후 덕큐입니다. 2024년 7월 11일부터 14일까지 3박 4일 일정으로 미국 블리자드 본사에 초청을 받아 다녀왔는데요. 가서 이번 디아블로4의 신규 확장팩 증오의 그릇의 신규 클래스 훈령사를 체험하고 또 현지 개발자들과 여러 외국 스트리머들을 만나고 왔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한국에서도 고통받는 메피스토님, 다면님, 르네님, 마나물량님, 게이머 비노님, 핑크쿠마님, 그리고 지베이터스님까지 총 8명의 유튜버가 함께했고요. 전 세계적으로 약 100명가량의 인플루언서들이 초청을 받은 큰 규모의 행사였습니다. 그중 단일 국가로는 북미를 제외하고 우리나라가 가장 많이 초청을 받았고요. 한국 디아블로 공식 방송 SND 제작진까지 합치면 10명이 넘어서 일본, 홍콩, 대만의 인원을 합친 수보다 우리가 더 많더라고요. 뭐 예전 스타리그 시절부터 그랬지만 블리자드가 여전히 한국 시장을 특별하게 생각하고 있구나 싶었습니다. 어쨌든 오고 가는 수백만원의 비행기 경비나 1박에 약 60만원 상당하는 호텔로 숙소도 1인 1객실로 잡아주고 각종 식비에 통역은 물론 훈령사 관련 굿즈들과 선물 기프트 카드까지 이게 글로벌 대기업 클래스구나 싶은 과분한 대우를 받았는데 정말 여러분 덕분에 이 방구석 덕후가 뭐나먼 미국 땅까지 명망작을 할 수 있었네요. 이번 기회를 빌어 정말 진심으로 모든 시청자분들께 감사 인사를 전해드립니다. 그래서 저도 이번 방문 일정을 그냥 놀러 간다고 생각하지 않고 한국의 많은 분들을 대표해서 대신 체험하러 가는 거라 생각하고 최대한 현장의 분위기와 상황들 그리고 블리자드와 직접 나눈 내용들을 생생하게 전달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아쉽게도 훈령사에 대한 직접적인 정보는 아직 강력한 엠바고 때문에 공개할 수 없는 만큼 엠바고가 해제되는 19일 새벽 3시 개발자 라이브 이후에 아주 명쾌하고 세밀하게 정리하여 전해드리겠습니다. 아 그리고 꼭 기억하실 것이 저뿐만 아니라 함께 동행했던 다른 유튜버 분들도 많은 정보를 담아오셨을 텐데 아마 각각 자신의 특화된 분야에서 서로 다른 시각을 보여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네요. 그러니 다른 채널들의 소식에도 귀를 기울여주시고 어쨌든 그럼 이번 일정을 첫날부터 저와 함께 차근차근 돌아보도록 하죠. 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르네님, 비누님, 같이 갑니다. 자 일단 이렇게 인천국제공항에서 함께 모여 출발했고요. 원래 잘 알고 지내던 분들도 있고 이번에 처음 뵙는 분들도 있었는데 다들 성격이 너무 좋으셔서 편하게 출발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비행기는 약 12시간 정도 탔고요. 한참을 날아 LA공항에서 내렸는데 입국 심사 중 소소한 사고가 터졌습니다. 하필 제가 물식 업몽 같은 거에 걸려서 일행들과 홀로 떨어져 어디론가 조사를 받으러 끌려간 것인데요. 아쉽게도 보안상 휴대폰이나 촬영 장비를 아예 쓰진 못하게 해서 기록은 따로 하지 못했지만 당시 진짜 당황스럽고 무서웠습니다. 제가 담지 못한 당시의 기록은 마나물량님의 브이로그를 참고해주시고요. 다행히 큰 문제는 없이 간단한 질문 몇 가지로 해결될 수 있었습니다. 어쨌든 공항 밖으로 나와서 놀란 마음을 진정시켰는데요. 미국 첨수에 미국 첨수 있어요. 미국 첨수. 저희는 우버를 타고 바로 숙소로 향했습니다. 가는 길에 GTA 배경 같은 것도 보고 나름 미국 구경도 잘했네요. 호텔에 도착해서 바로 훈령사 굿즈를 받았고요. 저는 7층을 배정받았는데 호텔 시설도 좋고 뷰도 너무 좋았습니다. 도착 후 거의 늦은 오후 시간이라 일행들과 근처 어바인 스펙트럼 센터에서 점심 겸 저녁 식사를 했고요. 첫날은 간단하게 쇼핑센터 구경도 하고 호텔 주변 구경도 하고 지나가던 로비랑 사진도 찍고 뭐 그러면서 첫날의 일정은 이렇게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오늘 드디어 이제 블리자드로 갑니다. 블리자드 본사로 가는데 날씨가 그렇게 좋진 않아요. 좀 흐린 날씨? 그래도 어제 햇볕이 되게 너무 세더라고요. 오히려 더 좋아. 아무튼 뭐 잘 다녀오겠습니다. 조동사? 자 이렇게 둘째 날 일정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고요. 로비에서 해외 유명 스트리머들과 인사도 나누고 나가는 길에 사이버 트럭도 보고 그러면서 금방 블리자드 본사로 이동했습니다. 숙소랑 본사가 정말 가깝더라고요. 상징적인 블리자드 간판을 지나 캠퍼스로 들어가면 공돌이 감성의 투박한 건물들이 나오는데요. 그 사이에서 우리를 반겨주는 오크 동상도 보고 개발자 스트림의 진행자인 글로벌 커뮤니티 매니저 아담 플래처도 만나볼 수 있었습니다. 한국어는 잘 못하셨지만 어머님이 한국분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포토스팟이었던 릴리트 동상 앞에서 사진도 찍었는데 여기에는 디아포 오픈 직후 진행된 하드코어 만렙 선착순 탑 100명의 배틀태그가 이 비석에 각인되어 박제되어 있었습니다. 보시다시피 한국 유저분들도 정말 많았고요. 그리고는 바로 식사를 했습니다. 이번 확장팩의 컨셉을 살려서 밥 먹는 장소도 야외에 아주 푸릇푸릇하게 꾸며놨더라고요. 식사를 가볍게 하고는 블리자드 본사 캠퍼스 투어를 진행했습니다. 각 동마다 입구부터 피리엘, 트레이서, 제이나, 릴리트, 일리단, 레이너, 디아블로 등 블리자드
프랜차이즈의 주요 마스코트들이 배치되어 있었고요. 또 수많은 상패들과 블리자드 근속 훈장 등 확실히 블리자드의 동력을 잘 보여주었습니다. 오, 라이브러리. 와, 진짜. 와, 덕후로서 마음이. 아, 와, 이거 뭔가 하나 소장하고 싶은데. 여기가 제일 설레는 공간인데. 와, 한국에서 구하지 못하는 서적까지 다 있네. 와, 이건 진짜. 아니, 다른 게임까지 다 있어. 와, 엘더 스크롤까지 있고. 세상에. 뭐, 발더스 게이트 1, 2 막 다 있고. 와. 여기 제일 좋은 곳인데요? My favorite place. 와. 와, 젤다. 뮤즈라의 가면이랑 블리자드 게임들의 영감을 줬던 완전 초고전 게임들도 있고, 뭐 세계관 아마 만드는 데 썼던 뭐 그런 서적들. 한국에도 정발해줬으면 좋겠다. 다만 아쉬웠던 건 굿즈는 따로 판매하지 않더라고요. 어쨌든 사내 스타벅스나 직원 복지시설도 간단하게 둘러보고 드디어 훈령사를 처음으로 소개하는 PT를 진행했습니다. 반응은 아주 뜨거웠고요. 저도 트레일러를 보고 간만에 소름이 돋았었네요. 함께 동행했던 한국 유튜버들은 물론 전세계 스트리머들이 모두 환호할 정도로 그 첫인상만큼은 기대 이상으로 잘 뽑혔던 것 같습니다. PT 이후 점심 식사를 하며 전세계의 스트리머들과 들뜬 마음을 나누었고요. 그리고 바로 이어 전체 인터뷰와 지역 그룹 인터뷰, 또 2시간가량의 실제 플레이를 진행했는데, 제한적인 테스트 환경으로 모든 것을 경험하기는 힘들었지만 그래도 이 신규 직업의 방향성과 정체성만큼은 확실하게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 무엇보다도 플레이했던 모든 빌드가 다 특색이 강하고 굉장히 재밌었어요. 어쨌든 그렇게 블리자드 본사에서의 일정이 마무리되고 개발자들과의 저녁 식사 시간까지 가지면서 그렇게 오전부터 밤까지 아주 타이트했던 스케줄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자, 이제 미국에서의 일정이 다 마무리가 되고 오늘 이제 드디어 한국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또 이곳에서의 경험이랑 새로운 콘텐츠에 대한 이야기들 잘 전달해 드릴 수 있도록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여러 가지 피드백들이나 이런 이야기들을 그래도 잘 전달을 했으니까, 물론 반영을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뭐 그동안 계속 S&D에서 이야기 되었던 부분들 저희 팀원들이랑 같이 종합을 해가지고 질문도 많이 던지고 의견을 최대한 많이 전달했기 때문에 더 좋은 결과 들이 있지 않을까 싶네요. 저는 이만 체크아웃 시간이 되어서 영상을 끄고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딱 블리자드에서 일정만 마치고 저희는 바로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확실히 이번 행사를 통해 기존보다 블리자드의 스탠스가 많이 바뀐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보다 개방적이고 소통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일단 각국 유저들의 의견을 담아온 인플루언서들과 디렉터급의 개발자들이 함께 식사를 나누며 다이렉트로 의견을 주고받을 수 있는 자리를 열었다는 것부터 정말 이례적인 경우이며, 공적인 시간과 식사시간 외에도 개발자들이 일정 내내 동행하며 편하게 대화를 나눌 기회가 있었죠. 특별히 현재 블리자드 본사에는 많은 한국인 개발자분들이 여러 분야에서 활동 중이셨고, 이번 확장팩에도 그분들의 영향력이 상당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너무 감사하게도 그분들과 잠깐 인사를 나눌 시간이 있었는데 이미 제 채널도 잘 알고 계셔서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서로 사인도 주고받는 참 뜻깊은 시간도 가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본사도 본사지만 진짜 빈말이 아니고 정말 중간다리에 낀 블리자드 코리아가 엄청난 노력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이번 기회를 통해 확실히 알게 되었는데요. 그분들 역시 우리와 같은 한국인이며 동시에 우리와 동일한 유저들이기 때문에 유저들의 정서와 니즈를 그대로 이해하고 계셨습니다. 진짜 유저들이랑 똑같이 느끼고 똑같이 공감하고 계셨고요. 실제 한국 유저들의 반응도 정말 상세하게 모니터링하고 계셨습니다. 진짜 게임을 깊게 해야만 아는 부분까지 상세하게 다 알고 계시더라고요. 또 그러한 유저 피드백의 참고로 S&D라는 프로그램이 정말 특별하다고 하셨는데, 불코는 물론 본사 차원에서도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활성화된 디아블로 공식 방송은 S&D가 유일하다고 들었습니다. 특별히 시즌4에서 고유 및 전설 아이템의 거래가 가능해진 것도 한국 S&D팀과 시청자들의 피드백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하는데, 그만큼 앞으로 예능, 경쟁, 토론 등 S&D에서 더 풍성한 프로그램이 진행되면 좋겠네요. 물론 그러기에 앞서 블리자드에서 더 좋은 게임을 만들어 주셔야겠지만요. 어쨌든 이렇게 방구석 덕후의 미국 블리자드 방문기를 마무리해봅니다. 엠바고 관계로 이번 영상에서는 최대한 게임 외적인 내용에 대해 이야기해봤고요. 19일 새벽 엠바고가 해제되는 대로 훈령사와 확장팩에 대한 세밀한 이야기들을 나눠보도록 하죠. 덕후TV의 모든 영상은 여러분의 후원으로 제작되는데요. 저의 이 세계 연구를 직접 돕고 싶으시다면 슈퍼땡스로 직접 후원하시거나 채널 멤버십을 이용해주세요. 물론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그저 영상을 시청해주시는 것만으로도 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항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전 다음 영상에서 또 다른 진짜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훈령사와 함께 확장팩을 준비하세요. 끼요?